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12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의 투자 전략, 그리고 우리가 바닥 탈출을 하는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군들을 미리 준비할 것인가. 저희가 최근에 바닥 탈출주로 공략했던 종목군 중에서 아주 좋은 레코드를 주는 종목이 많죠. 현대 자동차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름 이제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인상이 강했을 텐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왔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게 봤던 건 뭐냐면 오셈 임플란트 같은 거예요. 염이 잘 치과를 안 가시잖아요. 잘 치과를 안 갈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추천 나갔던 것이 오셈 임플란트인데 거의 한 27% 정도 주가가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 외에도 뭐 호텔 신라 같은 이런 종목군단들 더블 공략해서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군에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군단들이 좋은 레코드를 주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 다음 주 준비할 것인가. 특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 중에서 주택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드디어 공화 민주, 민주 공화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격돌하는 1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다음 주다. 다음 주에 민주당의 바로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설 잘하기로 유명한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트럼프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역시 하나의 일정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마감된 지수는요. 다우지는 좀 올라갔어요. 34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나스닥과 반도체가 조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정받았던 이유는 지금 원래는 이번 주 스케줄 중에서 바로 미국 시장으로 토요일 날 지난 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맺었던 무역협상 1단계, 이게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그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돼 있었죠. 이게 근데 연기가 돼 버렸어요. 근데 언제 열릴 것이냐, 이것도 없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미국 주가가 순간적으로 장중에 밑으로 쭉 빠졌다가 뒤에 가서는 조금씩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들도 한번 잠깐 좀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들어볼까요? 한번 그래프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좀 화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의 모습이거든요. 주가가 위에서부터 쭉 그냥 일방적으로 빠져내는 모습을 줬어요. 약간 위에서 더블탑, 우리가 보통 쌍벌이라고 하죠. 쌍벌 주단 밑으로 쭉 빠졌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내려갈 때는 빨간색이고요, 올라갈 때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뒤에 막판에 위에 가서 확 돌려놓는 모습입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동학개미의 심, 그 다음에 여기는 로빈 훗의 심,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역시 주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져내려갔다가 다시 또 막판에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결국은 다우와 나스닥을 합한 S&P500이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그다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체크포인트 하나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주가는 물론 지금 이 장이 움직이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데코보코,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이런 거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 장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건 유체겠지만 그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려가면 뜬다는 겁니다. 내려가면 뜨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찬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Why? 왜 그럴까요? Why?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돈이, 풀린 돈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뭐 중국, 일본,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 푸는 게 잊지 마세요. 역대급이에요. 이보다 돈이 더 많이 풀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돈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대급으로 돈이 풀렸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가치는 올라가는 걸까요? 자산 가치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요새 난리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고 계시던 간에 웬만하면 좀 덜 올라가느냐 많이 올라가느냐 문제이지, 전부 다들 부동산이 올라간 것도 좀 이따 제가 분석해 드리겠지만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들이 역대급으로 풀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받추는 겁니다. 주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면 결국은 어김없이 들어오는 동학개미 그리고 미국의 로빈 훗이 있다라는 측면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우지수에서 플러스까지 돌려놨고요. 막판에 다우는 돌려놨고 나스닥이나 반도체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지만 낙폭을 전부 다 줄이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럼 역시 다음 주 스케줄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진행하는 순서는요. 먼저 스케줄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또 감사드릴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주에 종목군들 이런 순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먼저 증시의 주요 일정. 이거 요새 필수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한눈에 딱 봤을 때 먼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보세요. 8월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통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또 하나 보시면요. 여기 전미 주택건설업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미국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할 때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상 점검이 뒤로 늦췄다면서 빠졌다가 물론 막강한 유동성 갖고 움직였지만 또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소위 산업 생산에 대한 이런 지표들 경기 지표들이 좋으면서 뒤에 가서 올라간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경기가 그래도 꾸준하게 좋아질 조짐을 주겠느냐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준에서 어떤 경제정책 금융정책 이런 것들 점검할 때 두 가지 보다 그렇죠. 하나는 인플레이 타겟팅, 하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다시 말해서 고용과 물가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지표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미국은 전체 GDP의 70% 이상이 소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전미 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시장 지수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현재 돌아져 있죠. 여기도 보세요. 7월 달에 경기 선행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 나오죠. 신규 수록 청구 건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보면 7월 달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다음에 뭐 8월 달에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가 나오는데 바로 요 세 번째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또 현재 미국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그 다음 주 말고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7월 달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25일 날 되면 7월 달에 신규 주택 매매 요게 나옵니다. 이게 이 주택 시장은요. 잘 들어보세요. 주택 시장은요.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주택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이 판매 건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주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결국은 첫 번째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구나. 요게 맥점이고요. 요거에 따라 주가 막 요동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녹아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국고처에서 방송한 거 보셨죠. 중국이 그동안에 고수해왔던 소위 늑대 외교. 그죠? 한번 자기한테 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적이 어디 있던 간에 끝까지 가서 복수하고 만다고 하는 소위 늑대 전략. 이 늑대 전략을 지금 일단 유보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소위 지구전 전략으로 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요. 정말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아주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는데 집중적으로 밀고 가고 있거든요. 아마 아침에 방송 들으셨으면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다 해서 IT 여기에 대해서 또 요번에 굉장히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식회계가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이 분식회계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SEC에다가 제시한 여기가
각종 증거자료를 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어디냐면 울프백 리서치인데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2의 루신 커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적인 문제, 특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요, 여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요. 또 조 바이든의 후보 연설 저 추락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대선 후보 공식 지명식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용돌이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장은 꼭 카피해 놓은 거 아시죠? 이 한 장을 꼭 카피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 말 그대로 예측과 대응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나갈 내용들이 이렇게 네 가지 내용들인데요. 일단 안내가 있습니다. 안내가 있으니까 이 안내한 다음에 지금 여기 2008년 이후에 2020년 12년 만에 최고의 투자 기회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전방송에 말씀드렸죠. 이 기회인데 여기서 놓치면 5년 동안 여러분들은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에서 여기 경기 사이클을 같이 하면서 데이터로 왜 놓치면 5년 동안 여러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지 요번에 두 번의 기회가 왜 굉장히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아까도 밑에서 흘러갔지만 내려갈 때는 겁먹으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가 되고 있다. 2006년도에 20년 전이죠. 여러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럼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그걸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맞을까요? 만약 5억짜리 아파트를 5억 주고 아파트 샀는데 10억이 됐으면 정말 5억을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비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만약에 1년에 이자를 1%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1%의 이자돈을 받았으면 정말 그 이자돈은 정말 플러스가 된 걸까요? 우리가 그걸 명목금리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주는 그 금리에다가 반드시 뭐를 빼야 됩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물가죠. 만약에 물가가 3%가 올라갔다면 오히려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과연 지금 M2 총통화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귀뜸 한번 들을까요? 지금 지난 2000년도에 총통화량 M2가 677조 원이었는데 아마 뉴스를 계속해서 보시고 계속 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시장을 보기 위해서 계속 체크하셨던 분들은 지금 총통화 증가율이요 무려 3천조를 돌파했습니다. 얼마요? 3천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장투로 따블 내기 뭐 이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삼성, SDI 이런 거 이 카카오는 이미 두 따블 나왔다고 말씀했고요. 삼성, SDI 이것도 이제 따블 나왔다고 얘기했고 물론 지금 단기적인 조정받고 있죠. 모건스탠리가 얘를 또 적절하게 또 조정받게 하는 악재를 퍼뜨리면서 얘가 또 조정받고 있는데요. 과연 끝난 걸까요? 한화수션 얘들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저희가 최근에 현대차 그 다음에 오스인블란드 만도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것들이 바닥 탈출제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제목 보죠. 현대차 후속 바닥 탈출주 현대차 삼성물산 여기 지금 삼성물산이 안 쓰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삼성물산도 지금 갖고 있는 게 드디어 이게 미오놀 새끼가 100조가 되는 걸 봐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100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스맥스, 호텔신라 여기 이게 월말 공략이나 따블 공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레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장투로 따블 내는 방법이 있고요 복리로 따블 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복리 따블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저기입니다. 이것도요 항상 저희가 팩트 중심 방송이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요 얘는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패밀리를 모집할 때 저희가 특강이 있는 이유가 그것도 지금 3시간 특강인데 그거 보충하면 제가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모시고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스맥스가 맨 뒤 속칭 꼬라비에 있다가 얘가 처음 올라가면서 얘가 무려 27%의 상승을 줬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왜 코스맥스 이 종목은 매수 중심이 있었는가. 대웅 같은 건 상한가 먹었죠. 그렇죠? 6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종목도 쭉 올라갑니다. 얘들은 그냥 월 2%만 나오면 얘는 워렌 버핏 레코드. 워렌 버핏 레코드는 연평균 24%고요. 이건 72의 법칙에 의하면 내 재산이
3년마다 더블 하는 겁니다. 1억이니까 2억이 되는 거고, 2억이 4억 되는 거고, 2억이 8억 되는 이런 게임을 바로 이 월말 공시를 했습니다. 얘는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그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아마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종가 공략주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종가 공략주요. 그죠? 종가 공략주 갖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최근에 바로 뭐 호텔 신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효성 첨단 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얘들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좀 이따가 뭐 해성 DSL이든 이런 것 같고요. 제일 안 갔던 거 고생시켰던 거 이런 종목군들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시켜서 이제 2년 이제 요번에 이제 이제는요 가장 특히 돈 벌기 쉬운 찬스가 언제였냐면 11월 3일 이전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2년 만에 온 기회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맙시다. 정말 놓치지 맙시다. 이거 놓치면 5년 동안 죄송합니다. 그냥 편안한 표현할게요. 이거 놓치면 5년 동안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하게 됩니다. 제 것도 항상 팩트가 중요하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벤트를 잠깐 설명하고 저거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1차 VIP 교육이 요번에 50명이 사전 우리가 선착순서 50명을 모집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지 않습니까? 진심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도 놀랬고 여기 주창 쪽에서도 놀랬고 얘가 벌써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에이 설마 1년짜리인데 저는요 이분들이 주로 누가 가입했다고 생각하냐면요 저희는 기존 회원님들이 가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장에서 함부로 여러분 200만 원에 투여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물론 저희를 계속해서 지켜온 분들은 하겠죠. 그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거요. 아니 왜냐면 매도 신호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때리냐고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 신호 공식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요번에요. 여기 보면은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VIP 이게 정말요. 이 교재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다운로드 받게끔 할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 딸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대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제가 요 커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3년 연속 1위입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토요일 날 들으시면 아마 일요일 날 한국경제에서 특별하게 다큐까지 제작해서 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특히 또 삼성 SDI 뭐 그 다음에 종가공용에서 나왔던 LG화 뭐 이런 것들 요새 대박을 주면서 위로 올라갔던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투로 이런 걸 경험하셨던 분, 야 여기는 정말 한번 제대로 잡은 종목은 끝까지 가는구나, 불덕절 내구나 이걸 아실 거고요. 특히 이번에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아 정말 이번에 우리가 좋은 일 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현대차. 이것도 공식 공개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만도, 그 다음에 오세 임플란트, 그죠? 오세 임플란트. 그리고 지금 포스코를 저희가 또 공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여기 가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증권 알파 앱입니다. 얘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격을 먼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 가입 금액이 198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거 1년치거든요. 이거 1년치를 하면 22만이면 이게 이것만 해도 264만 원. 그 다음에 알파 앱, 요 알파고 앱이에요. 이거 좀 이따 제가 중간에 필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건 지금 더군다나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여러분께 이거를 이 교육을 해드리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이 사용법이요. 여기 중간중간 사용법이요. 여기 보시면 뭐 코스맥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현대차가 어쩌고 저쩌고 포스코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 다 있죠. 그죠? 여기 LG 생활건강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얘를 장주 얘를 일일이 다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여기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왜 여러분들이 모르면요 저 혼자 마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행동을 안 하는데요 같이 행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정말 신나게 요번에 이제 100일밖에 아직 안 남았다고 그랬고요 아직 두 번의 기회 특히 얘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폭락이 와야 되거든요. 이 폭락이 왔을 때 아
이게 드디어 예고된 폭락이. 이 교육도 요번에 제가 3시간 교육 안에 그것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정말 제가 이 큰 장의 흐름, 아, 역시 항상 제가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한번 팩트 한번 볼까요? 팩트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런 장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요번에 여기 날짜도 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언제입니까? 3월 19일 날 빅스 갖고 바닥 잡아냈다고 그랬죠? 우라샤랑 3월 24일 날 바닥 잡기. 그죠? 결혼자금까지 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들어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너무나 잘 아시죠? 또 2018년도 12월 달에 워런 버핏 주자도 4분기 별로 레코드가 별로 안 좋아도 장이 폭락할 때 여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명한 무슨 파동이요? M파동이요. 기억나시죠? 이걸 잡아. 여기는 신시요. 우리에게는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M파동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는 꽃길 파동. 아마 여러분들 계속 저희 거 들으셨더니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지금도 좋아요 누르시고요. 이분들이 또 카카오톡에서 좋은 댓글 남겨주십니다.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쩌면 이걸 일요일 날 보시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토요일 날 보시면 계시고요. 바로 여러분들 계셨기에 저는 주식 정말 이 주자 주식 방송으로 저희 가족들 그 다음에 또 저희 딸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저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요. 내용이 지금부터 좀 이따 설명할 때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장은 언제까지 간다? 거듭 얘기지만 얘는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까지 간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 일일이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낱낱이 강의할 예정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이것만 해도 260만원. 이거 합하면 60만원. 이것만 해도 33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죠? 거다가 특히 저희가 정말 좋은 건요. 저희가 다른 거는 실수할지 모르지만 더블 공략증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이것도 좀 이따 제가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항상 이 주식에다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장투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또 종목을 받아서 매일매일 내가 에브리데이 만약에 1%씩 꼬박꼬박 1%씩 한다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72의 법칙에 의하면 이건 72일이면 내 대신 더블 난다는 거거든요. 내가 복리로 얘가 계산했을 때 나온다는 거. 이게 주는 게 저는 정말 아주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토탈 198만원 그리고 여기 1668-4368로 전화하시고요. 특히 못 받아도 여기 가르쳐드리면서 오늘 배워서 내일 쏘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VIP 교육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VOD 교육도 이렇게 있고요. 또 저희가 ETF 굉장히 강하죠. ETF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꼭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런 것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단에서 더블 나왔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그래프 보여드렸죠. 이것도 한번 보여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얘를 보시면요. 이게 정말 3월 19일 날 3월 19일 날 빅스를 보고 3월 23일 날 3월 19일 날 있지도 않아요. 이게 금요일 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3월 20일 날 주가가 빵 하고 떴다가 여기 밑에 조정 맞는 게 3월 23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인디안의 기우제가 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 돈 빨 장세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앞으로 2 years 2년간 좋은 장 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요. 1750에서 일반 개미들이 곱버스 인버스 투타임 써봤다. 이거 잠시 제가 깜통을 나들었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죠? 이게 지난주 지난 화요일까지의 레코드였죠. 코스피가 147% 갔다 그럴까요? 상승률이요. 얘는 무려 200%가 넘어갔습니다. 이 순간순간 MMO 할 때 여기다가 인버스로 헷지를 대리되면서 여기까지 갖고 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워런 버핏의 유언이 뭡니까? 아,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지금 편하게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도 또 저희가 때려들 건 정확하게 또 때려드리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고 정말 돈 벌기 게임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들 다시 한번 모르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데
해서 요거 한 장 카피하시기 말씀드리고요. 요거 빅픽 항상 제가 강조하죠. 빅픽처와 디테일. 디테일. 여기 2000년도 3월달 바닥 투매할 때 아까 제가 빅스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또 엔드 또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월간 단위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노하우들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진입한 다음에 어떻게 롱텀으로 무슨 공시로 가져갈 것이냐. 올킬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2부. 요번에 바닥 탈출할 때 저희가 많이 썼던 기법들이 있었죠? 요거 특히 요기요. 99.99 급락할 때 매수 필요. 이거는요. 저희가 애플 잡을 때 또 테슬라 잡을 때 저 이게 레코드가 다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죠. 여기 특히 지금 보시면 3부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겠는데 다시요. 여러분들 요번에 여름 만약에 은퇴할 때는요. 최소한 미국 주식은 3분의 1은 가지고 은퇴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떠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 레코드 여러분들 실제 돈을 벌어본 사람 걸 들어야 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아우 제가 미국 뭐라고 했으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공략 포인트에서 될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 레코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주말 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은 저희 직원이 출근 안 하죠. 그냥 저랑 이 여의도 근처에 있는 우리 김가수님하고 둘이 출근하는데 이거 이제 박 과장이 또는 정대리가 이걸 하는데요. 이게 주말 레코드입니다. 보세요. 팡유 보이시죠 여러분. 있는 것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팡유. 소위 팡은 아닌데 팡유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예. 이름 앞이나 뒤에 U자나 L자가 붙으면 얘는 3타임스 짜리거든요.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꿀팁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거 SOX에 이거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이게 이거 170% 174% 안 믿으시죠? 이거 실제 계좌잖아요. 이거 타이핑 친 게 아니잖아요. 여기 SPX에 이게 다우와 나스닥을 합한 겁니다. S&P 500입니다. 얘도 117% 이렇게 있죠. 요 그다음에 LABU 요건 어디냐면 이거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요건 팡오 요건 2타임스 짜리거든요. 내가 어떨 때는 3타임스 어떨 때는 2타임스 그죠. 여기 CURE 이것도 ETF 지금 제가 지금 ETF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그냥 이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IT 쪽 TCL 그죠. 여기요 그죠. 여기 보시면 쭉 뭐 이런 것들은 지금 22%밖에 안 나왔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 계속 여기다 실어준 겁니다. 여기다가 베팅을 이 애플 같은 거 애플하고 테슬라에다가 제일 많이 실어줬잖아요. 이면 이건 공공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 AMD. AMD는 요번에 어디를 무찌르는 겁니까? AMD가. 그렇죠. 인텔을 작살낸 거죠. 그죠? 7나노스. 인텔이 12% 급락할 때 올해 AMD는 12% 급등을 줬죠. 이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얘는 뭐 GPU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요. 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요런 것들도 이제 꿀팁이에요. 이런 거. 수장님. 원래는 TQQQ 하지 않습니까? TQQQ죠. 근데 해체할 때는 어느 쪽 가냐면 오히려 3타임스를 챙겨놓고 QQ로 간다라는 거. 이런 거 노하우들. 그러니까 내가 3타임스를 곱하기 3배짜리 공유할 때가 있고요. 얘가 조정할 때 내가 해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 해치용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주세요. 그죠? SOXLXX 이것도 해치입니다. SOXL의 해치가 바로 이겁니다. 얘가 3타임스에는 1배수짜리거든요. 이런 것들.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좋죠. 왜? 얘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넣어준 거잖아요. 결국 이런 미국의 ETF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요 실제로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이게 왜 미국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번에 교육의 커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컴팩트하게 정말 가족과 같이 특히 여러분 자제분 중에서 대학교 대학생인 이상인 자제분 있다면은요 꼭 들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13년 연속 한국정대TV에서 1년을 TV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의 얘기를 얼마나 내가 믿고 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게 저희가 1차 교육이고요. 제가 이제 강의해보면 알거든요. 제가 물론 컬에 따라서 얘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할 시에는 여러분께 별도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만나뵐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알고 매매되지 않습니까? 종목이 2200개인데 도대체 어디다가 베팅을 써야 되는 거고 장이 꼭지할 때는 어떻게 꼭지가 나오고 매수도 매도지만 매도 규모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 바닥 탈출한 신호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제대로 정규 코스로 배워보시지 않습니까? 1668-4368 여기다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여기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뜨거운 성원 벌써 100명을 돌파했다.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벌써 100명 돌파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재테크에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제 시장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가? 돈 버는 얘기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먼저 내가 알지 못하고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워낙 많은 실수를 해서 이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요, 실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예 팩트고 나릅니다. 압구정에 가면요, 이순희 프라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진 건물이 이순희 프라자가 있는데요, 거기 위에 있는 그 이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입니다. 제가 그걸 살 때 매월 월세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걸 샀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중국집을 끼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압구정 가면 이순희 프라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천주교 성당의 일부 이 땅이 박정어학원, 박정어학원 아시죠? 압구정이요. 박정어학원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였는데 여기가 그때 금액이 얼마였냐면 10억이었습니다. 땅값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했느냐? 이때 당시 돈을요, 제가 30억을 프리코사에다 투자했어요. 프리코사 아시죠? 상장되기 전에 투자는 프리코사입니다. 왜? 이 프리코사는 한참 이 초반에, 그러니까 뭐 정확히 몇 년도입니까? 한 2000년도 됩니까? 초반에 아주 뜨겁게 달아오면서 그냥 넣기만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프리코사에 있는 주식을 만약에 주당 만 원에 제가 사잖아요. 근데 얘가 공모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공모 가격이요. 공모가가. 그럼 이게 상장 초기에 이게 그냥 4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하면 앉은 자리에서 4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금세 계산이 빠르죠. 이게 내가 1억을 넣은 게 아니라 10억을 넣었으면 내가 이게 40억이 되는 거고. 무슨지 아시죠? 그래서 얼마를 투자했냐면 여기 제가 고민했었어요. 야, 이 땅을 살까? 아니면 그 앞에 건물이 24억에 나와 있는데 이걸 살까? 근데 내가 무려 30억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돈을 프리코사에다가 박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는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는 게, 제가 1억, 쉽게 해서 1억을 투자해서 4억을 번, 아, 그 회사에 이름이 그 있습니다. 아, 그 1억을 투자해서 4억을 번 그 생각 때문에 거기다가 있는 돈 없는 돈을 30억을 그때 당시에 돈을 갖다가 틀어박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휴지워크가 다 됐습니다. 사실요, 제가 지금 거기 있는 그 압구정에 이순희 프라자에 제가 오피스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미국 갈 때 팔고 갈랐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방송하러 지금 김갈수 팀장이 와 있는데요, 김갈수 팀장이 저한테 보내면 그것마저 파시면 미국 갈 때 올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정말 여러분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주 정말 일을 갔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아, 요번에 이게 오면 이건 위기가 곧 귀구나 라는 걸 제가 몇 번 모르고 번 돈 내 돈이 때. 왜냐하면 실패는 결국은 성공의 하나의 열쇠가 된 거죠. 왜? 경험이 쌓이니까요. 제가 정말 찌질하게도 매매 못한 것이 여기 2000년대 위기 때입니다. 이때 위기 때 IT 버블 터지고요. 이때요. IT 버블 터지고 이때 9.11 테러 터졌거든요. 이때 이 장이 움직이는데 너무나 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TV에서 직접 그 뉴욕에 가면, 지금은 뭐 그게 없지만 뉴욕에 가면 이 트윈 타워 있는데요. 이게 마치 타워링에서 불타서 무너지듯이 스티브 맥킨인가? 아마 저랑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게 비행기 와서 딱 부딪히면서 무너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니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정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이게 시켜서 한 100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제가 먹은 건 한 30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왜냐면 겁이 나니까 들었다 빠져나가고 들었다 빠져나가고 처음에 상하는 것도 참가 못하고, 아,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이게 아니구나. 분명히 제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실전적으로 너무나 겁이 났던 겁니다. 저 자신도요. 이게 끝난 다음에 제가 일을 가르칩니다. 아, 위기가 위기일 때가 있고요. 그럼 처음에 위기는 그냥 위기입니다. 제가 각각 TV에서 뭐 위기는 기회다 얘기할 때 그건 나중에 위기는 위기고요. 위기는 기회고 처음에 무조건 위기는 위기입니다. 언제? 고금리에서 위기가 터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금리에서 위기가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 제로죠. 지금은 위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 현상, 틱톡과 뭐 위챗에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의 IT에 대해서 회계 의혹을 터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잘못되면 루이신 커피처럼 얘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악재는요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요 똑같은 악재가 나오더라도요 이 시장이 강한 체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체력이 약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막강한 주도 주가가 물론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런데도 이 돈이 여전히 이 돈줄이 마르지 않으면요 이자가 내려가면 뜨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지 그건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려가게 되면 얘는 찬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위기는 어디서 터진다? 고금리에서 터진다. 어우 이걸 제가 그리고 항상 엄청난 기회는 어디서 온다? 처음에 위기는 위기입니다. 처음에 6.5에서 보세요. 경기 나빠지고 만약에 어떤 위기 온다? 그럼 처음에 금리 인하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 처음에 인하하겠죠. 이건 그냥 있죠. 이건 위기는 그냥 위기예요. 근데 얘가 초저금리를 때렸을 때 이때는 이건 초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작을 놓치지 않고 3월 19일 날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여러분께 바닥입니다 라고 한 거고요. 이미 지금도 좋아요 누르시거나 카톡에 좋은 걸 누르시면 이런 분 계세요. 제가 계속 미국 얘기하니까 수염 덕분에 미국 투자에서 돈 좀 벌었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은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장에 내가 뭔가 알고 매매해야 되는데 여기 맥점 주목되는 건 빼고요. 그럼 이게 왜 이게 요번에 놓치면 왜 이게 왜 5년 동안 여러분 손가락만 빨아야 되느냐. 그 왜 이게냐면 바로 경기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사이클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시장이 바닥을 찍고 얘가 돌았었을 때 한번 다시 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잘 드십시오. 경기 사이클 줬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올라갈 때 31개월 올라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연상법으로 다 외우죠.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 올라갈 때 우리는 31개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얼마 내려가느냐? 18개월 내려갑니다. 미국은 올라갈 때 66개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슈퍼 사이클 올라갈 때 10년 이상 지금 바로 10년 이상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확 하고 무너진 거죠. 그럼 내려갈 때 기간은 1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사이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위기가 꺼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우리나라는 몇 년 걸리냐면 우리나라는 4년 걸립니다. 한 번 하나의 주위가 돌아올 때. 근데 미국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6년 정도가 걸립니다. 한 번 뜬 다음에 그러니까 Q로 치면 다시 찬사운 찬스가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한 번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올라갈 때 이거를 못 먹고 그대로 하락자 이렇게 당겨버리면 다시 똑같은 기회가 올 때 우리나라는 4년 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6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올라갈 때 31개월, 내려갈 때 18개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대략 한 4년 정도 걸리잖아요. 미국 이게 올라갈 때 66개월이거든요. 5년인데 얘가 내려갈 때 13개월. 6년이죠. 그러니까 4년 대 6년 걸려야 이자. 이거 못 먹으면요. 더군다나 이 뒤에 걸려드는 것도 문제지만 못 먹으면 4년 내지 6년을 걸린다. 그러니까 대략 한 5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 사이클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2008,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위기가 굉장히 길었던 거죠. 아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그래프 잠깐 보시면 얘는 찬스가 온 게 어떻게 온 거냐면요. 보세요.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여기 위기 왔을 때 여기가 이제 2000 여기 가까이요. 2001년도가 여기 있잖아요. 2001년도에 있고 얘가 지금 2009년도에 주가가 바닥을 찍어서 2009년도 3월 달에 얘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가 터졌을 때 이게 2008년도 금융 위기가 이렇게 온 거고요. 그죠? 이렇게 여기 한 뭐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간 건 사실 한 2003년도에 바닥 찍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한 6년 정도 됐겠네요. 그럼 여기서 2000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요번에 2008년도 위기니까요. 2020년도니까 얘가 얼마냐면 무려 12년 만에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위기가 이 바닥 그러니까 부재가 됐을 이 바닥의 기회가 이게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 오는 거거든요. 12년 만에 왔습니다. 그럼 얘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려면은 이 장은 어떻게 되느냐는 요번에 놓쳐버리면
이게 빠른 제가 2023년도나 2024년도 얘가 위기에 터질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또 얘가 내려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그럼 앞으로 5년 내지 6년 동안은요, 여러분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인하고서 매매 들어간다.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경기 사이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경기 사이클 때문에 얘는 요번 기회를 놓치면 얘는 결국은 상당히 힘든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이 딱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이 기회가 딱 좋은 건 뭐냐면요. 자, 주세요. 지금은 자꾸만 올라가다가 어떤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저 무역 협상 그 진행되는 거를 일단 뭐 좀 지켜보자, 연기했다, 뭐 미정이다 해서 주가 봐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도망갈 때가 아니라 맞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절대 고소. 여러분 지금 누구나가 간다는 사람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왜 가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손가락만 빤다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위기는 잘 봐. 위기는 언제 터진다? 언제 터진다? 위기는 반드시 고금리에서 터진다. 고금리에서 터진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금리는 제로금리입니다. 얘는 여전히 더 위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지, 얘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맞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도요. 장대목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것도 이런 공식들이 저희는 다 있잖아요. 매매 공식들이 항상 여러분께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 잠깐 보시면 보세요. 코스닥을 보시면 얘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 장대목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장대목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거 때려준 것을 이거 물수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얘를요 보시면요. 23374 얘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장대목으로 내쳐서 만약에 여전히 그 레버리지를 줄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은 이거 위로 올라가 쭉 빠져. 이게 얘가 물론 얘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거 올라갈 때 레버리지 추가적으로 때렸던 이유가 이거 물세비 이론이잖아요. 내가 모르고 번 돈하고 내가 알고 번 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수익을 올릴 때 뭘 갖고 보세요? 투기주 갖고 보세요. 그럼 얘를 최근에 그렇게 막 보도록 갔던 점 밑으로 막 수직하라는 거 보셨나요? 와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이런 것들 수젠특이니 뭐 이런 것들 보면 밑으로 막 내리치고 있습니다. 저 위에 62,000원이 불과 얼마 만에 얘가 딱 반토막 났죠. 그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런 것들도요 다 먹잇감이죠. 그죠? 이거 종가 공략 좀 한 게 내려갈 때 샀으면 올라갈 때 이거 던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보면요. 아 여기 좋은 매도 기법이네. 이렇게요. 일봉상에서 올라가다가 캔들이 쌍봉을 치잖아. 하나 둘 쌍봉이잖아요. 매도입니다. 최소 일정 부분 매도 치고서 뒤로 도망가서 밑에, 물론 얘도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밑에 마틴이 밑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반토만 한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모르고 번 돈은 거듭 얘기하지만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먼저 내가 큰 돈을 벌려면 큰 빅픽처의 그림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위기는 반드시 고금리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제로금리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결제해야지. 돈 줄을 빼기 전까지는 내려가면 찬스다. 이걸 놓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여러분의 찬스가 없다. 왜냐 이제 얘는 이제 앞으로 금리 올릴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했지만 빠르면 대선 전에 더군다나 파우치 박사 얘기대로 50%의 성과했다면 그것은 백신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서 백신을 자기네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치자고요. 뭐 일부에서는 그거 그냥 맹물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푸틴이 자기 딸한테 맞췄다 그러죠. 김 팀장 물 한 잔. 아우 제가 아주 여러분께 학위원님 에너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중간중간 제가 물 마시는 소리 나오더라도 어르신들 이해 부탁드릴게요. 예, 자기 딸한테 맞췄다는 게 나오죠. 그게 진짜든 가짜든 다른 데는 더 박터지게 싸우겠죠.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절대 2022년도까지 금리를 안 올, 연말까지 금리 안 올린다. 그건 제롬 파일의 한 얘기고요. 얘는 인플레 무조건 옵니다. 왜냐면 예전에 2008년도에 돈은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에 뿌린 거고요. 지금은 메인스트리트, 길거리에다 뿌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옵니다. 다만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가 가장 좋은 찬스고요. 그럼 소위 금리 올리면 잘 끝날까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또 한번 강한 마디존을 선언하는데 얘는 고금리가 될 때까지 얘는 흔들면서도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꼭 여러분들은 알고 버려야 된다. 에이, 수행님은 요번에 뭐 카카오나 현대차처럼 수행님 다 알아서 찍어줄 텐데요. 찍어주면 뭐합니까? 매매를 그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까지 겸한 것을 꼭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전부만 쓰레기다.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요. 2000년대 총 통화량이 677조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왜 부동산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돈이 얼마나 뿌려진 것인 거냐라는 겁니다. 얘를 중간 결산을 좀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요. 얘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00 아 저 이 앞에 돈이 예, 얼마까지 돈이 뿌려진 날 때 2019년 똑같아요. 2019년도 1월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 677조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아 작년입니다. 작년 1월달까지 총 통화가 와, 저 이 숫자 보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 숫자가 데이터를 보고요 얼마냐면 무려 돈들이 2000 그러니까 2717입니다. 2717조. 아. 이제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2020년 6월 요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 이미 4월 달에 3000조를 돌파해서 지금 3077조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잘 나갔다고는 아파트를 보면요. 내가 만약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되면 그게 돈을 벌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2000년도에 아파트를 5억짜리 사서 지금 10억이었다면 돈을 버는다. 저 2017년까지의 이 뭐랄까요? 총통화 중과율을 보면 연평균 실제로 상승한 걸 보면요. 7.6%가 증가했습니다. 돈이요. 돈이 증가한 건 7.6%가 연평균 증가한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을 따져봤어요. 2017년까지입니다. 2017년까지 물론 이제 어느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좀 덜 오른 데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따져보니 얼마 정도가 되냐. 2010년도 1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 여기다 하나 단 하나 써놓을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격 지수를 보니까 얼마가 없냐면 32.7에서 2019년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2019년도 1월 달에 얼마가 되냐면 100입니다. 예, 100입니다. 이걸 그러면 따져보니까 총 통화량은 증가는 7.6%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 아파트 그것도 또 서울 아파트 앞서 설명드렸지만 뭐 강남 아파트는 더 올라가겠지만 뭐 다른데 여기저기 다 판 거 여기가 얼마냐 6.2%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세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총통화 증가세 인플레가 한 것만큼 내가 어디다가 투자해서 그게 났으면 그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카반 정도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점점 뭐가 되겠냐 쓰레기화가 되겠다는 겁니다.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짜장면과 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왜 해야 되냐면 아 그냥 저는 은행에다 넣고 쓸래요. 이게 왜냐면 가만 앉은 자리에서 돈을 까먹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현금은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무슨 투자를 해야 되냐? 최소한 여러분들이 네, 무조건 경제 성장을 하면 M2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증가한 만큼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다시 말해서 인플레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만큼은 상승하는 그 무엇인가가 배팅을 써야 되는데 딱 지금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아까 제가 미국 주식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장투로 가져가면 됩니다라는 게 보여. 실제로요. 미국의 S&P 지수를 보면 지금 여기 우리나라 기준은 뭐 7.6%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6.2% 오는데 미국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미국을 잠깐 보시면요. 예, S&P 얘를 갖고 볼게요. 얘를 갖고 보시면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월봉 한번 느껴볼게요. 보면 어때요? 쫙 상승하는 게 보입니까? 그죠? 쫙 상승해 보입니까? 얘들을 계산해 볼게요. 얘들은 뭐 증권 역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데이터가 길면 길수록 가능성이 없잖아요. 얘는 100년 데이터를 보니까 연평균 상승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한 것보다 미국의 주가 상승률이 무려 12%. 아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그죠? 미국의 S&P 이 상승률이
무려 12%나 된다는 점에서 과연 여러분 과연 어디다가 매매하실 겁니다. 매매하실 겁니다.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가격 사실 지방보다는 어차피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 거고요.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핵심적인 종목에다가 베팅을 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 이거 뭐 어떻게 하니? 예, 저희는 두 가지 없습니다. 하나는 여름 중에서 어떤 분은 장투를 좋아하세요. 그냥 종목 추천 자주 내보지는 말고 그냥 나를 한번 사면 계속 가겠다. 오, 그건 카카오 삼성에서 있는 겁니다. 삼성에서 지금 조준 받고 있잖아요. 끝난 것 같습니까? 얘들은요. 삼성 S의 이름들은 몇 번 얘기지만 테슬 레벨 5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들은 괜찮다. 근데 얘들이 올라가는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걸 조져야 되잖아요. 조정주 때가 가격 조정을 주느냐 아니면 기간 조정을 주느냐. 이게 기간 조정으로 또 가겠다는 거거든요. 또 올라가면 조정기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떤 걸 말씀드리면 테슬라 누가 최근에 제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이게 미국 중시 또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중시 얘기하는 사람. 테슬라 잠깐 볼까요? 테슬라 최근에 올라가다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이 테슬라 요번에도 여러분들 요번에 정말 요번에 3시간 강의 조재현 제가 3시간 강의 했고서 다 주제 제가 요번에 아주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주 간단한 그냥 그림 공부로 통하는 매매법을 요번에 3시간 강의에 포함됐습니다. 정말 제가 그게 아니면 그때 저를 야단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지금 이 방송은 컴퓨터 연도도 듣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고고 패턴이라는 거 있습니다. 고고고 지금 모바일로만 보시잖아요. 또 컴퓨터로 받아보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공개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테슬라가 이게 다시 지금 주가가 위로 빵 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잘 그래프가 안 보일 텐데 일단 먼저 빅스가 계속 내려가는 한 돈은 어디에 머문다? 위험자산에 머문다라는 거 꼭 점검하시고 자, 테슬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프 보이죠. 1650달러잖아요. 보세요. 얘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봉쪽주 사드렸던 것이었냐면 바로 1000달러 언더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마지쯤이다 그랬죠. 왜냐 어차피 올라가면요 쉬었다 가야 돼요. 우리가 뭐냐면 성장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나무의 성장 올라가다가 어떤 마디일 거야 여기 올라가잖아. 이 마디쯤이요. 옆으로 기관주 주면 문제는 어딘가 가격 조정할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 올라가서 장점을 하겠다. 아, 얘가 당번 쉬겠구나. 여기 1800달러에서 쉬겠구나. 근데 얘가 계속 대롱대롱 1500달러에 머물렀잖아. 제가 저희 지인들한테 이건 1500달러 아래면 또 매수인다 그랬거든요. 빵하고 뜨잖아요. 그죠? 무슨인지 알아주시죠? 이게 마디존을 갖다가 내가 제대로 매매하면서 해야 되는데 얘들은 큰 빅픽치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23년도까지는 얘들은 조정받아도 가고 조정받아도 가고 조정받아도 가는 그런 배터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마디마다 절대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럼요. 아까 제가 삼성 SDI 있잖아요. 삼성 SDI 이거 보고 조정, LG와 이거 조정 확 받았잖아요. 금요일날. 걔들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입니다.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삼성 SDI 요즘목을 지금 보시면요. 내가 뭔가 알고서 매매해야 되는데 조정 받았잖아요. 그럼 일봉은 저점 붕괴죠. 이렇게. 일봉은 음량은 저점 붕괴잖아요. 근데 얘를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월봉을 보시면요. 어떠세요? 조금 아까 테슬라와 마찬가지 패턴 움직였죠. 올라갈 때 가격 확 올라가지고 기간 조주 확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바로 왔다 갔다는 백호복호 이 장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요 저희가 이 전략도 다시 한번 회원들 쓰겠지만 얘도 일부러 깨잖아요. 얘가 반등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정도 지금 이거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그래요. 3분의 정도는 줘주는 겁니다. 얘들 일봉상에서 왜 깨졌습니까? 그러나 월봉에 살아있고 또 저희가 삼박자거든요. 월봉, 주봉, 일봉을 봐야 되는데 월봉 살아있고 주봉도 왜 보니까 살아있는 거거든요. 저건 올라갈 때 3분의 1만 챙겨주면 족합니다. 내가 여유롭게. 그러니까 아직 매도 신호가 안 나와서 못 던지고 있다. 카카오 제가 몇 번 이것도 꽤 됐죠. 그죠? 아니 도대체 얘를 왜 여태까지 갖고 있느냐. 이건 저를 따라 저를 따라서 장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외부 조정이야? 이거 안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외부 안 끝. 오히려 내려가면 매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끝나는 모습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얘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추세고요. 추세는 월봉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공부가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계좌가 돈을 벌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지엔틱이나 뭔가 이런 거 얘기했는데 돈을 벌어도 갑자기 급등 줬다가 100% 갔다 싶죠. 갑자기 50% 빠졌다가 그러면 뒤늦게 걸든 사람들은 그냥 미치잖아요. 돈을 버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엔드 뭐가 중요할까요? 편안하게 버는 거 안정성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계속 투기주 잡주 갖고 이러면 매매했을 겁니까? 저는 돈을 벌어도요. 현대차, 삼성 SDI, LG화, 호텔신라, 포스코
뭐 아까 카카오 이런 쪽으로 편안하게 들어. 아 물론 저희도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 녹십자. 제가 딱 그 제약바이오 최근에 공유한 건 딱 두 가지는 꽤 이쁘게 적혀있죠. 녹십자가 좋습니다. 녹십자 봐봐. 예를 들면 그래도 견주하잖아요. 녹십자가 왜 이번에 독감 조사 30% 이상 맞을 겁니다. 근데 엔지캠 얘가 엔지캠 같은 경우가 이번에 허락받으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허락받는 겁니다. 얘들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얘들도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잘못 잡아버리면 그냥 위에서 저 사람들에게 변호사 죽사발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투기지만 가서 그게 그냥 위로만 봅니다. 항상 내가 매매할 때는 하단으로 잘못돼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 저희가 소리 좀 봅시다. 아니 색깔 한번 봅시다. 카카오 어떻습니까? DB하이테 어? 반도체 그러면 일단 무조건 떠오르는 것은 TSMC 그러면 DB하이테 이런 거 봐라. 주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매매할 때 현대차 조조 맞고 있죠. 얘 끝났다고요? 끝났습니까? 그러면 생각에 아이고. 끝난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또 사야 됩니다. 얘 이렇게 중간에 마디존 올라가면 저렇게 데코 붙고 왔다 갔다 하는 얘는요 역시 내려갈 때 또 사야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쭉 빠졌다 내가 겁난다 그럼 위에서 3분의 1만 줄여서 3분의 1만 얘들은 끝난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 매도 신호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장투로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나 소유수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언제까지 최소한 대선까지 더군다나 만약에 요번에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면 바로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 다음에 얘들은 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미국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건 꼭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국고차에서 한 방송입니다. 비투스틸라 전폭기를 갖다가 무려 남중 국해를 겨냥해서 인대양에다가 전격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사관의 로고에서 중국이라는 이름을 뺐다든지 아니면 아까 아이치 회계 의혹을 지금 터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맞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뭡니까? 늑대 외교를 중단했어요. 여기다 한 줄 써놔야 되겠네. 지금 얘가 지금요 다른 건 악재가 아닙니다. 다른 악재는 특히 미중간 물론 여기서 뭐 군사 충돌까지 가고 그러면 그게 당연히 악재죠. 근데 미중간 어떤 충돌 문제는요 이거는 오히려 찬스다. 왜 지금 중국은 특히 왕위가 그걸 전격적으로 늑대 외교를 했었는데 늑대 외교를 얘들은 접었어요. 접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지구전 얘들은 그러니까 시간 끌기입니다. 누가 이번에 트럼프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역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다가 배팅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송에서 별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부통령의 런닝메이트 카멜라 해리스 지금 이 사람 아버지 뭐 대학교 교수인 거 알고 있어. 근데 또 여기도 또 시끄러운 문제가 또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전부 다 완전 친중이구나.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 땅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다가 미국 사람들도 중국어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 주가가 왜 내려왔느냐 이것 때문에 내려왔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것들은 웃깁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 시진핑과 연결되어 있는가는 시진핑이 최대 정적 두 명을 제거할 때 바이든이 그 소스를 줬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히든카드가 트럼프한테 세 가지가 들었죠. 이거 유튜브 올라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이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이런 종목은 찬스로 가지게 된다. 그래서 현대차 좀 이따 종목 얘기했지만 뭐 오세인 블라 이것도 정말 대박 나왔죠. 요 밑바닥에서 특히 핑크고래 기법을 가지고 바닥 탈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까지도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특히 봉인 따블로 요건 제가 이제 이 앞에 건 공개했고요. 저희 코스맥스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공개한 겁니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더블주 이것도요 저희가 이번에 실수 없이 가죠. 이것도 제가 샘플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공개를 자꾸만 해야 여러분 실수 잘 보세요. 얘는 핑크고래 말씀드렸고요. 얘는 핑크고래입니다. 얘가 이 바닥을 팍팍 긴 다음에 여기 핑크고래가 아주 핑크고래가 나왔습니다. 핑크고래 쌍기도 확 나왔죠. 그죠? 진바닥에 핑크고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자 그런데 코스맥스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레코드가 없으면 이건 얘기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물론 얘도 지금 여기서 얘가
이 피싱코리가 나오는데 얘는요 이렇게 올라갔다 쓴 게 아닙니다. 월말 공약주는요. 자, 소장님 월말 공약주는 어떻게 되면 현대차는요. 봐봐요. 저희가 저는 이렇게 박박 옆으로 키는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 왜냐면 얘가 언제 뜰지를 압니까? 얘가 한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러다가 확 에너지 분출되는 요걸 딱 보고 아우 니들 드디어 세력들이 알바게 됐구나. 이게 카카오도 똑같은 거거든요. 카카오의 매매 공식과 현대차의 매매 공식은 동일합니다. 알바게가 딱 표시해놨거든요. 근데 코스맥스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를 알바게 공략했으면 요걸 보고 공략했을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요게 바닥 탈출의 알바게. 근데 여기서 공략한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다 더블 차트를 씌워볼게요. 이거 저희만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 어디서 공략한 거냐면요. 자, 갈게요. 요 종,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요 가격이 얼마냐면 92,800원이네요. 코스맥스.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92,800원입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들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건 저희가 벌써 10년 이상을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한번 보실까요? 레코드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항상 팩트 방송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보실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코스맥스 어때요? 92,800원. 7월 말 종가 92,800원.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뭐냐? 월말 공약주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버려진 종목을 공약한다. 아까지만 저희가 화끈하게 겸지는 건 핑크 고래로 공략합니다. A 방법이고요. 얘는 그게 아니라 B 방법. 플랜 B입니다. 얘는 버려진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얘는 깊게 그냥 종목당 2%만 벌면 됩니다. 이거 66% 이거 필요 없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27%까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2%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월말 공략주는요.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 카카오나 말씀드린, 아, 이게 직접 레코드 보여드린 이유가 이걸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얘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체질이 우리가 뭐 양체질 음체질 있듯이 소위 전 장도 그래 카카오 사무실에 있어요. 이건 제가 이미 저희 분들 아십니다. 얘는 월봉 보고 매매하십시오. 2023년까지 갖고 갈 겁니다. 하나 솔루션은 선거까지 갈 겁니다. 이건 장투입니다. 근데 나머지 여기 밑에 현대차 이런 것들은 솟아오를 때 대신 수염 저는 복리로 따보려고 싶습니다. 이건 느긋하게 그냥 아까 이거는 월말 공략주는 월급 나올 때마다 베팅하면 됩니다. 월급 나올 때마다 이거 월급 나올 때마다 돈 갖고 있다가 월말에마다 쏘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대웅은 상한까지 먹었고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이 노하우들이 정난하게 오늘 공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매일 1% 먹는 거. 자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뭐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거기서 핫하니까 호텔신라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여기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발의 방향이 위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아! 요 종목은 매세 찬스가 있는 종목이 바로 요 종목이구나. 아, 요 종목이구나라고 저희가 베팅을 쏩니다. 주가 검지였을 때 내가 어떻게 쏘느냐라는 거였을 때 바로 그 부분을 갖고 배팅을 쏩니다. 그럼 언제 쏘는 거냐? 요날 쏘는 겁니다. 요날에. 여기 위에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요날 이렇게 쏜 겁니다. 얼마에? 배팅을 쏘죠. 71,200원에 쏜 겁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잘못 잡아버리면요. 아까 수젠테 보셨죠? 막 올라갈 때 이거다 하고서 잡아잡으면 실패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100% 성공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2주 동안 내보낸 것 중에서 보세요. 효성 DS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목 보세요. 어떻게 쏘나 보십시오. 효성 DS. 이거 8월 6일 날 목요일 날 배팅을 쏜 거냐? 8월 6일 날 목요일 날이면요. 여기 있네요. 8월 요 날이거든요. 요 날이. 요 날 쏜 거거든요. 요 날 배팅을 여기 쉽게 해서 1일 쏩니다. 100만 쏘면 얘가 요 날 내려가면 200만 이렇게 쏩니다. 올라가야 됐을 때 뭐 몇 프로까지 올라가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따박따박 나는 저희가 두 개 종목을 이렇게 권장했을 때 두 개 합이 2%면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1%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눈 올라간 거 보시죠. 이게 이 이후에 대략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내가 4.68%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필요 없다니까 1%만 먹으면 된다니까. 이거 다시 되는 거 아무 상관 없어요. 얘는 먹으면 챙기고, 보세요. 먹으면 챙기고, 여러분들 얘를 계속 가져갈 수 있으면 먹으면 챙기고, 또 그 돈 갖고 다시 먹으면 챙기고. 그러니까 장투로 가는 A 플랜 방법이 있고요. 카카오나 삼성 SA나 LG화학이나 아까 하나 솔루션 이것처럼 그냥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는 도대체 양체질의 염체질 나는 장투가 맞느냐
여기 기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좀 저는 조금만 흔들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먹고 챙기고, 먹고 챙기고, 먹고 챙기고, 이 방법으로. 얘가 어디까지 빠진 말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저희가 휴제를 공략했어. 보세요. 휴제를 공략했어. 공략했어요. 그럼 얘가 종가는 내려왔잖아요. 그 얘가 종가 내려왔죠. 종가 내려왔는데 보세요. 그 보세요. 장 중에. 자기 2% 나왔죠. 자기가 2% 나왔잖아요. 그죠? 장주 2% 나왔잖아요. 내가 각각 1%씩만 올라가면 땡큐인데 올라가면 이게 목표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아니다. 여기 1, 여기 있으면 얘가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잘 가는 건 얘가 것도 없는 거고 안 가는 거는 더블업으로 얘를 쏘면서 매매 전략을 같이 구성하면 된다. 100%입니다. 100%, 100%. 내려간 것들도 합을 플러스로 해서 배팅을 쏘시면 걔들은 매매 스타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같은 거 볼게요. 내려간 거, 안 간 거 볼게요. 안 간 거. 하나씩. 얘는 생각보다 종가상에서 쭉 밀렸어요. 얘는요. 보세요. 얘를 보십시오. 얘를 보시면요. 얘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 100만원. 얘가 그 다음날 내려왔어요. 200만원. 그리고 본전 단가가 나오죠. 예, 실제 본전 단가가 나오죠. 그 다음날 보십시오. 그 다음날 빵. 여기 떴죠. 얘가 뿡 하고 뜨잖아요. 여기요. 얘가. 이게 몇 프로 올라갔냐면 다음날 2.8% 올라가죠. 얘가 위에요. 이거 충분히 먹고 나오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종목에 상계처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더블업으로 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 하루 조정받고 가고요. 어떤 종목 이틀 동안 조정받고 가고요. 어떤 종목 3일 동안 조정받고 가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란 약품도요. 보세요. 이란 약품도 이거 공략한 다음에 우리가 18%는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죠. 얘가 내려와 있죠. 얘들 보시면요. 주가 흐름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도 보면 중간중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기 8월 3일 이때 공략한 거거든요. 내려왔을 때 쭉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여기 내 다음에 들어오고 다음에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장투로 가져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여기 이제 이 기회는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아직 두 번의 기회가 있다 했죠. 바로 지금처럼 얘가 11월 3일 이전에 첫 번째 기회는 지금이에요. 얘가 11월 3일 이전에 조정 발 때마다 도망가지 마라. 얘는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이 기회가 바로 언제 있느냐? 대선 이후에 옵니다. 내년에 이거 다시 한번 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 아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금은 쓰레기화되고 있습니다. 돈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는 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알고 내가 매매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고요. 다음 주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배팅을 씁니다. 이 중에서 다 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중에서 배팅을 쏩니다. 자 그럼 얘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팅을 쏠 것인지 매매 전략 테크를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배팅할 종목은요. 여기 보시면요. 클리오. 이건 클리오는 뭐 여기 있지만 전에 저희가 아까 화장품 중에서 코스맥스가 굉장히 많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클리오도 일종의 이 중국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적자기였던 오프 매장은 축소시키면서 홈쇼핑, 온라인 매장, 글로벌 이런 쪽에서 커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클리오 이 정보를 보셔야 되겠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소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임상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네이처셀 같은 것도요. 다른 데 비해서 못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유틸리티 종목군단들이 미에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여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지율이 1위로 앞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여야 간의 지지율이 또 바뀌는 현상도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과 연결돼서 나중에 원정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다면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전에 역시 한전 이런 종목군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도요.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의 향 보시고요. 롯데케미칼도 정말 이거 무지하게 안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LF 같은 경우도요.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LF 같은 경우는 아주 베트남에서 굉장히 큰 재료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CD 어느 정도 올라가 안 되면 눌림으로 죽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수업 확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가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종목군단들이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확진자 수 줄었으면 약간 혼조항상 보겠지만 이런 분들, 뭐 테슬라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분들고요. 그 외에 요 밑에 요 예비 종목군들도 한번 나중에 쭉 한번 보시면서 이들 종목군들을 같이 예비감시 보시겠습니다. 이들 종목군 중에서 결국 핵심들을 뽑아서 따로 다시 또 여러분들 화요일 창 열고 난 다음에 골라서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에 놓여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래 1위가 아니다. 달래 1위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돈을 벌 때요. 돈을 벌 때 클라스가 있습니다. 클라스가. 클라스가. 격이 다릅니다. 내가 투기주를 해서 매매한다. 보세요. 1,000만 원 갖고 투기주 했다. 50% 보면 1,500. 내려가면 750 원이죠. 올라가면 이거 800을 치면 1,200. 내려가면 600. 다시 50% 먹는다 900. 또 다시 내려가면 450. 전문가들은 자기가 맞췄다고 하지만 6번 만에 1승 1패 50%인데 내 재산은 반토막이 납니다. 이건 정말 돈이 안 되거든요. 워렌 버핏 수익률이 연평균 24%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요. 1,000만 원이 24%씩 돌아갈 때 워렌 버핏처럼 40년 때 이 돈이 얼마 될까요? 이거 524억인가 된다고 했죠? 돈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쭉 벌어야 됩니다. 저희 종목 한번 보시죠. 저희가 잡주하는 거 보셨나요? 투기주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분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금 현재 벌써 50명만 가입해도 정말 대박이다 그러는데 벌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이미 그 물건을 써본 사람들의 평이 좋게 나와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 거 아닐까요? 이분들이 많이 가입했다. 그러면 신규 회원님들 어떠세요? 한번 정말 가입하면 하실까요? 특히 저는 여기 1년 이상 주는 것도 정말 좋은데 제가 항상 옆으로 김태민치만 야 제발 더블 공약 좀 달라고. 왜 얘는 거의 100% 성공하는 거라 했죠. 저것만 갖고서 여러분들 저 수염료를 다 벌고도 남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어떤 서비스 있는지 간략하게 김가수 팀장이 5분 정도 여러분께 해드릴 예정이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어튼 팀장입니다. 이제 장마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낸다는 거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첫 번째 가치로 여겨지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 수익률이라는 것만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알아야 되고 내게 돼야 진짜 수익률 게임이 되는 겁니다. 뭐 이번에 저희 KGC 패밀리 모집은 뭐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화요일에 절천지에 뭐 우리 회원분들의 큰 성원이 있었고 이번 8월 23일까지 우리가 8월 2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주식창 외부 채팅창을 통해서 하는데 이때 저희들이 뭘 드리냐면은 왕초보 특강 부여도 드리고요. ETF 클럽 3개월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블 공략주 1년과 계좌 플러스 1년 드리는데 이전엔 저희들이 3+2 이벤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3+2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야 3+1이고 아니면은 뭐 계좌 플러스 3개월 뭐 더블 공략주 3개월에서 66만원 이렇게 하는데 요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이 패밀리죠. 그래서 요 패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가격적인 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솔직히 만 원이든 천 원이든 10만 원이든 솔직히 수익률 안 나면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수익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우리 회원분들도 주식을 맨날 지켜보고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뭐 급등했던 제약바이오도 계속 민다. 아 저도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딱 섰을 때 올라가는 거는 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봐요. 전문가들 때 아 요 사람 그래도 이제 바닥이다.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요거 사라고 하면 자기는 살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무너지는 종목도 있어요. 요거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먹고 팔고 이거 무너졌더니 다 손질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건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더블 공략주는 급등주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 2% 이상 올라가면 정리하면 되고 아니면 내가 5일선을 본다 그럼 5일선 놓고 끝까지 들고 가면은 5일선 깨질 때 정리하면 돼요. 이건 우리 회원분들이 조금 더 기법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매매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실 수 있고 아, 안 그러면 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길게
매매를 뭐 하게 저희들 또 더블 공략주 맨날 드리지만 그걸 맨날 사라고 드리진 않아요. 맨날 사려 두 개 샀다 팔았다가 또 샀다 또 팔았다 이거 알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종목을 드립니까? 저희 오는 분들은 오늘 가입한 분도 있고 내일 가입한 분도 있고 솔직히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어떤 데는 종목 몇 번 보내드리면 이걸 다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고 또 한 이틀 안 보내주면 또 저는 탈퇴하려 합니다. 왜요? 종목을 안 보내줘서요. 많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전일 같은 경우 시초가예요. 저희 위로 올라갈 때마다 3분을 다 줄여놨습니다. 무너져서요? 아니요. 단기 마디존이 와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희들 종목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종목들을 매매할 때 진짜 급등주들 하나요? 아닙니다. 바닥주들 해요. 우리 현대차 볼까요? 우리 현대차 언제 매수했으면 가장 좋았을까요? 지금 보면은 언제 매수했으면 아 여기서 매수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 언제는 근데 요 뜬뜻 장대양봉 나온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7월 16일날 매수했으면 좋았었겠네요. 저희들이 언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저희들이 뭐 우리 회원분들한테 어렵게 막 그런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매하십시오. 뭐 추격해서 뭐 그런 종목 따라다니면서 대박나십시오. 그건 진짜 매매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진짜 팩트 그대로 합니다. 왜 저희들이 막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대차 추천한 날이 7월 16일 날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예. 그리고요 저희들 또 하나 우리도 뭐 추천 종목에서 빠진 종목도 있지만 요건 또 언제 추천했으면 좋았을까요? 요든 다음날 8월 12일날 추천했으면 좋았겠네요. 이날 추천해도 좋았겠지만 이날이나 요날 둘 중에 하나에서 추천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보니까 언제 추천했습니까? 네. 8월 12일날 추천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현재를 놓치지 않았지만 21만 5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저희들이 만두도 아까 보여줬지만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아니에요. 천천히 움직여요. 누구나 다 쏠 수 있는. 저희들 또 요날이겠네요. 요때 만두 추천했겠네요. 요때. 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만두 추천했다고 해서 여기서 추천한 게 아니라 장대양봉 나고 추천했습니다. 7월 31일 8월 1일께 추천했나? 한번 볼까요? 네. 뭐 저희들도 뭐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뭐 와 우리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박 납니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같이 가자는 거죠. 저희들이 뭐 얘도 7월 31일 날 추천했네요. 7월 31일 날이 언제냐면 요 날입니다. 장대 한 번 다음에 눌림목 조종시 이날 또 마이너스 1.47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아 뭐 저희들도 뭐 엔지캠 추천합니다. 네. 가 근데 이렇게 막 올라간 종목이 그 아 어떻게 하면 매매입니까? 저희도 ABL 바이오는 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ABL 바이오 추천하는 데 나오더라고요. 예. 네. AB. 예. 이런 거 추천하는 나오더라고요. 요럴 때 막 급등했을 때. 이렇게 빠졌다고 우리 오면. 그때도 저희 회원분들 잊지 않으셨죠? 얘는 고점 돌파해서 외봉입니다. 다시 밑에서 쌍받다고 쌍봉을 주기 위해서 반등을 줍니다. 결국 왔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또 이제 조심할 구간이죠. 그러다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움직일 때 변곡에서 또 매매해 드릴 거예요. 저희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겁니다. 솔직히 인기 영합주의 아 좋죠. 첫날 상한가 빵 들어가는 종목도 추측해서 방송할 때 뭐 어떤 종목 뭐 그런 종목 중에서 솔직히 뭐 따블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 거 보십시오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종목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물렸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하다 보면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종목이 성장성이나 실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 배워서 종목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저희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냥 종목만 떨렁 내놓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침 7시 10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들이 미증시를 보고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어쩌고저쩌고 코스닥은 상승했지만 5일선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얘들도 이제 뭐 충분히 있지만 뭐 달려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상승기의 중간에 예전 마디존 장세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전략을 드려요.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통해서 종합에 대한 매매 전략을 드리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 회원분들 또 안 될까봐 뭐 2연 만도 5스텝 뭐 오늘 시초가 대비 우위로도 뭐 반등 주문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전략 또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회원분들이 몇 번을 해 곱씹어 드려야 매매가 되는 거죠. 매수요? 매수할 때 8억 5천 포스코 매수했습니다. 단가를 알려드려요. 20만 4,500원에서 19만 7,0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십시오. 하루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은 이틀 동안. 왜냐면 저는 제가 진짜 매매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 갖고 있든 1000만원 갖고 있든 매수해서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빠질 때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다 사놓고 밀리면 어려워요. 근데 분할로 사면은 매매가 편해지더라고요. 실전에서도 우리 회원분들 다른 종목 매매할 때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할로 하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고 아침 솔직히 7시 10분에 전략을 올리려면은 예. 아침 7시 2분에 전략을 올리려면은 알고 13분에 전략을 올리려면은 7시 6분에 전략을 올리려고 하면은 아시죠? 그 전에 얼마나 일찍 와서 우리 회원분들과 해야 되는지 뭐 그냥 와서입니까? 전략 써야죠. 미증시 분석해야죠. 그리고 이번엔 저희들이 ETF 클럽 3개월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종목 업종들 다 해드려요. 저희들요 이제까지 잘 갖고 오던 종목들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아 저희들이 에버리지 얘는 그냥 갑니다. 근데 전일 3분의 1 줄여드렸어요. 자동차도 갖고 있다가 저려드렸습니다. 현대차 추천할 때 자동차 레버리지 추천해드렸습니다. 포스코 추천할 때 철강 드렸습니다. SDI 들고 있을 때 2차전지 드렸습니다. 이전에 넷마블 저희들이 한번 추천해다 못 드렸는데 그때 게임주 추천할 때 저희들이 게임주 추천해드렸고요. 이런 종목들을 계속 또 여기서 해드려요. 주도업종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8월 24일부터 23일부터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우리 회원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마. 결국 저희들은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가장 잘 매매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어떤 종목 상한가 먹기 싫은 사람은 어딨겠습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추격 매수하고 싶지 않은 분들 어디 있습니까? 왜 못해요? 그 다음날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왜 못해요? 그러다가 무너지면은 이제까지 해봤는데 한두 종목은 기분 좋게 먹지만은 그 중에 일곱 여덟 종목은 빠져요. 그래서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 다 알고 있지만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수급을 보고 기조를 갖고 매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KGC 패밀리 모집에 우리 회원분들이 열광하시는 거고 자 1668-4368 1로 전화하셔갖고서 요번에 하시면은 다음주 일요일날 오후 5시부터 방송할 겁니다. 요번에 하시는 분들은 왕초보 특강이랑 ETF 클럽을 드려요. 근데 저는 이겁니다. 지난 화요일날은 뭐가 있었습니까? 들으시보자 상품권 5만원이 있었어요. 예, 상품권 5만원이 있어서 뭐 저희들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니 200만원짜리 하시는데 5만원 드리고 안 드리고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데 상품권 5만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딜레이 시간이 이제 일주일도 안 되니까 그 5만원 빠졌더라고요. 또 다음주에는 요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와우에서 이제 빼십쇼 넣으십쇼 뭐 저희들이 다 드리고 싶죠. 우리 회원분들한테 더 큰 것도 책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뭐 거기도 이제 마케팅 쪽으로 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해서 하는데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진짜 저는 수익률로서 저희 계좌 플러스가 수익률로서 보답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KGC 패밀리 모집 이번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왕초보 특강 교육 VOD와 그리고 ETF 클럽 3개월 24일부터 제공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진짜 이제 100일 남은
수익률 게임 그리고 그 이후의 수익률 게임 함께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KBJC 패밀리 모집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